내일 일찍 나가야 되니까 얼른 자. 방송은 갔다 와서 봐도 되잖아. 안녕하세요, 마이든입니다. 지금은 밤 11시 20분인데요. 원래는 지금 잘 시간인데 엄마가 자라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TV를 보려고 제 방에 태블릿을 가져왔습니다. 네. 제가 뭐를 보려고 하냐면 세모방을 보려고 하는데요. 방금 전에 세모방 시작했어요. 제가 세모방을 왜 보려고 하냐면 여기에 제가 촬영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보려고 하는데 세모방이라는 프로그램은 여기 이제 세상에 재밌는 방송들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재밌는 방송에 여기 세모방 6인의 MC가 출연하는 건데요. 이번에 제가 여기 나왔습니다. 네, 56명의 PD가 있는데 여기 제가 그 중에 한 명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나오나 안 나오나 오늘 방송을 보려고 하는데 좀 많이 긴장되네요. 나올지 안 나올지. 아, 제가 세모방 촬영할 때 막 연예인들 앞에 서니까 막 떨리고 그래가지고 잘 못했어요. 그래서 아, 오늘 나올지 안 나올지 긴장돼요. 아, 나와야 될 텐데. 그때 아침에 가가지고 2시간 동안 촬영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촬영했으니까 오늘쯤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네, 이제 제가 그 이제 광고에서 나오겠어요. 세모방 예고편. 예고편에서 제가 나오긴 했는데 아, 실제 방송에서 나올지 모르겠네요. 네, 그러면 한번 봐볼까요? 오. 아, 너무 긴장돼. 아, 진짜. 제가 세모방을 촬영하러 갈 때 있잖아요. 그때 이제 가는데도 시간이 좀 걸렸고 그리고 가서 또 막 엄청 긴장해가지고 말도 거의 안 하고 엄마하고만 대화했거든요. 네, 그 중에서 뭐 저기 다른 분들하고 조금 대화하고 또 제가 세모방에서 본 다른 분도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신기했습니다. TV에서 딱 봤던 분. 네, 지금 여기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MC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총 6명인데 어떤 분들이 나왔을지 한번 볼까요? 지금 연예인분들에 대해서 소개가 나오고 있는데 제가 진짜 실제로 왔을 때 깜짝 놀랐어요. 진짜 제가 딱 앞에 MC분들 앉아있고 제가 이제 여기 의자가 이렇게 있었는데 제 두 번째 줄에 앉았었거든요. 제 키가 작아서 카메라엔 잘 안 보일 것 같았는데 진짜 CG로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네, 지금 이제 총 네 분이 나오셨는데 이경규, 샌드라밤, 박명수, 그리고 이수경 이렇게 네 명 나왔고요. 오, 한 명 더 왔네요. 진짜 제가 오늘 꼭 나와야 되는데 열심히 했는데 네, 이제 한 명 더 오셨네요. 지금 아직 밤이라서 지금 밤이라서 조용히 해야 돼요. 이제 불을 켜면 티나니까 전등 하나 켜고 있는데 엄마한테 또 들키면 안 되니까 조용조용 말해야겠죠? 여러분 지금 이제 들어오시고 계세요. 제가 이제 안에서 봤기 때문에 이런 거를 하실지 몰랐는데 이제 들어옵니다. 와, 이렇게 왔었습니다. 엄청 많죠? 56명이 여기 온 사람들이. 와, 진짜 엄청 오랫동안 박수 쳤어요. 그런데 이때 진짜 제가 실제로 연예인들을 봤거든요. 그래서 진짜 신기했습니다. TV에서 보던 분들을 실제로 보니까 여기에 제가 좋아하는 헬리님이 왔으면 좀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아쉽네요. 네,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진짜 국내 프로젝트. 진짜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네, 이 중에는 예전에 세모방에 나오셨던 분들도 계셨는데 제가 또 그분들을 실제로 보니까
준비했었어. 그 중에 가장 재밌었던 거는 그 한담회하고 형제 꽝조사 이렇게 두 개가 가장 재밌었거든요. 지금 이제 한담회 나오네요. 여기서 헨리가 나왔었죠. 헨리하고 슬리피하고 한 명이 누구 있는지 생각이 안 나네. 아 이거 근데 재밌게 봤는데 한담회니 8살 어린이하고 3대1로 붙었어요. 너 불공평하잖아요. 불공평하잖아요. 어른 3명하고 아이 1명하고 붙었는데. 네. 여기 전화 온다. 사이에 나온다, 사이에. 제가 한다면 바로 뒤였거든요. 지금 50분이 거의 다 됐는데, 아직 제가 안 나왔어요. 아, 진짜 안 나온 거 아니에요? 재능TV 나왔다. 재능TV 저 다음에 했던 건데 저 안 나오는 거 아니에요? 여기 신기루 형 나오는데 아 저 안 나오나 진짜. 여기 신기 형도 나온다. 신기 형 나온다. 여기 진혁이 형, 진혁이 형도 나오고 아 이렇게 다 나오는데 저 안 나오는 거 아니에요 진짜? 아 안 나오면 안 되는데 진짜. 열심히 찍었네 가서. 아 이거 진짜 여기 지금 뭐나 보죠. 진짜 좀 나아졌네. 아침에 가서 2시간 동안 촬영했는데 좀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계속 침대를 찍게 되네. 여기 콩콩 찜에 엄마한테 들켰는데 아 나아야 되는데. 넘어가면 어떡하죠 진짜? 아 제발 빠진대. 아 제발 제발 나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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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라. 또 다른 저 나왔다. 소리 질러 안 되는데. 나왔어. 네, 여러분 여기 저 너무니도 저 나와요. 와이리 화이팅. 제가 너무 긴장해가지고 말을 잘 못했어요. 근데 유튜브에서 너무 좋다. 너무 귀여워. 장난감이나 게임이나 그런 거 해요. 저 나왔어요. 너 이거 엄청 옛날 일본에 한 2년 전 있던 건데 왜 이거 배틀업 총인가요? 2년 전 진짜 스타일이네 근데. 네 영상 완전 옛날 것만 나왔네요. 어우 아 그래도 나서 아 정말 잘합니다. 아우 너무 떨렸어요. 안 나올 거 같아. 아저씨 나가서 뭐 했으면 뭐 하는 거예요? 미끄럼지 100번 타기. 미끄럼지 100번 타기. 네 아 나와서 민몽이가 남아가겠어. 이렇게 자르고 나왔는데 제가 지금 이제 워터슬라이드 100번 타기까지 하면은 400번을 쳤어요. 근데 정동이 무정길에 남았어요. 아 나도 다행이다. 이제 지나갔네요. 아 다행이다. 아 2시간 동안 촬영했는데 열심히 다행히 나왔어요 여러분. 네 아 진짜 완전 다행이에요. 아 여러분 저 나와서 정말 다행이네요. 네 이제 TV를 그만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엄마한테 TK일까봐 가슴도 조마조마하고 또 저 나왔으면 됐습니다 여러분. 네 이거는 일단 보도록 하고 제가 현장에서 직접 촬영을 했기 때문에 마지막 부분을 다 아는데요. 여기서 불교 방송이 채택됐어요. 네 이게 채택되면은 그 방송에 여기 이 뭐야 그 뭐지? 아 세모방 MC분들이 모두 나와요. 나오는데 이제 만약 마이린TV가 채택된다 하면은 마이린TV에 연예인분들이 나오는 거죠. 여기 세모방 MC분들. 네 그러면 정말 좋겠죠. 마이린TV에 연예인분들이 나오고 또 제 방송도 TV에 나오고 굉장히 좋겠죠. 아 네 그런데 오늘은 아쉽게 채택이 안 됐네요. 네 좀 아쉽긴 하지만 네, 괜찮고요. TV에 나왔으니까. 네 그리고 지금 보니까 세모방 보시고 마이린TV 나왔다고 댓글 남겨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댓글 남겨주셔서 제가 답글 남겼고요. 네
나서 정말 다행이에요. 그러면 이제 저는 자야 될 것 같아요. 태블릿은 그냥 바닥에다 두고 안 들키겠죠 엄마한테? 밖에 나가면 또 엄마한테 의심받아요. 자야 되겠다. MBC 세무방 외에도 EBS 본의 아니 투니버스의 방학 동안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 저의 방송 활동 많이 응원해 주세요. 저도 더욱더 열심히 노력할게요. 네, 그러면 여러분 안녕히 주무세요.